그러고서? 질문이 뭐였죠? 대답은 뭐였죠? 질문은 질문을 딱 하게 할 거야. 하지만 별별별 이유로 나를 기쁘게 하면 온몸을 다 감싸줄 수 있어. 머리값 다 생각하신 거예요? 걔들이 내 눈을 찔러가지고 92년, 야, 22살 때 넌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요 시집을 작가님 경험에서 나온 십니까? 이게 어떤 거? 아, 그게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마음이 가난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먼저 헤어지자 그런 거거든요, 그 친구한테. 저한테 실증을 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걸 느꼈으니까 제가 송파구청 상거리에서 올림픽공원 후문까지 울었었거든요, 걸어서. 이제 진짜 빠이빠이인 것 같다. 그러고 전화를 꾹 좀 울고 잤는데 아침에 노트 써 있더라고요. 너는 바꾼 거다, 내 생각을 하지. 나는 바꾼 거다, 딴 생각을 해. 야, 내 생각을 좀 했니? 이러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써놨나 봐요, 제가. 아, 그래서 거기다 그냥 끄적거리는 거야? 네. 아.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넌 맨날 뭘 그렇게 쓰느냐 했거든요. 아, 맨날 뭘 쓰고 살았던 거야. 그렇게 탄생한 데뷔작이 150만 부가 팔렸대요. 저 코 좀 풀고 계세요? 예, 예, 그러세요. 아, 오늘은 굉장히 좀 자유롭게. 네네네. 이번 2021년 트렌드죠? 예, 뭐 그렇죠. 나가도? 어, 저희가 이렇게 실내에서 하지만 상당히 거리에서 만난 것 같은 그런 네네. 자유로움이 있어요, 오늘. 저 실제로 예전에 저희 회식하다가 한 분이 갑자기 나가시길래 네.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장보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집에 네. 문 닫는다고. 오셨어요? 아, 다녔어요? 네, 네, 네. 앉으시죠. 아니, 근데 어쨌든 그 두 번째 시집이고 유명한 네.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내가 그릴 수 있는 만큼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이것도 엄청나게 대박이 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짓게 되신지. 그게 사격선수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 그러세요? 네. 근데 고2 마지막 시합 때 전부 꼴찌를 했어요. 근데 사격이라는 게. 아,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 죄송합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전국 1등 얘기 나오시지 않았는데.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얘기 속에 반전 있네. 네. 그런데 코치님이 부르시더니, 야, 너 공부에 얼마나 했니? 그래서 그게 그만두란 소리잖아요. 아, 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고 그날 제가 삭발을 했어요. 네 달 동안 그 3kg짜리 아령을 들고 제 방에다 이렇게 점을 다섯 개를 찍어놓고 이게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내려가야 잤어요. 그러고서 네 달 후에 전국 2등을 했어요. 와. 득보잡이 갑자기 2등을 하니까 뭐 소 뒷걸음 치다 뒤잡은 것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넌 가끔가다를 냈는데 사회에서 똑같은 반응이 오는 거예요. 아, 소 뒷걸음질 치다가 아, 하나 걸린 거다. 네. 그러고서 질문이 뭐였죠? 대답은 뭐였죠? 질문은 아, 저희가 아, 우리 그 작가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순간 네. 아주 길을 잃었었나요? 네. 어, 길을 이제 아니 이게 좀 저는 국문학이나 뭐 이런 걸 전공하셨던 걸로 알았는데 저는 시집을 네 권 보고 시집을 낸 거예요. 제가 난독 중에 있는 것도 40살에 알았어요. 책을 그러면 많이 안 읽으신 편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한 세 페이지를 가다 첫 페이지를 다시 봐요. 어? 어? 나도 그런 분 많아요. 네. 그분은 책을 못 보시는 분. 저요. 제가. 뭐? 아, 저... 아, 저기. 아, 우리 감독님 이제. 감독님 아직 안 가셨어요? 아, 우리 감독님 이제. 감독님 아직 안 가셨어요? 아, 예, 예. 아, 옥수수 좀 이제. 예, 네. 원래 뭐든 원태현 씨. 원태현 씨님이십니다. 어, 안녕하세요. 셰프 감독님, 셰프 감독님. 네. 요즘 유명. 아, 신발이에요? 예? 신발이에요? 모자, 모자입니다, 모자. 모자, 모자. 감독님 들어가세요. 예,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작사가로도 활동을 또 많이 하셨어요. 허각 씨 것도 있잖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1년을 살아도 맞나요?
10년입니다. 아, 10년. 천년. 아우, 굉장히 정확하시네요. 샵 노래도 있고요. 어, 네. 어떤 게 있어요?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이라고. 오! 아, 겨울에 어울린다, 이 노래. 나는 항상 시작인걸요 그대 사랑하는 마음 대박인걸요 이게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어, 이거 잠깐 다 쓰신 거죠? 아 저는 사람들이 예. 저랑 이렇게 있다 보면 예. 지금 니들 다 준 거예요? 예. 지금 저랑 얘기를 하다가 예.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거든요. 예, 예. 한 번도 제 직업을 맞춘 사람이 없어요. 보통 이게 나오면 형사. 어, 야. 야. 예. 어 느낌이. 예. 예. 왠지 뭔가 거칠게. 뭔가 이제 다. 예, 젊은 시절에 막 진짜 주먹개나 날리다가 이제는 싸움. 이제는 약간 목회자의 예. 길을 걷고 계시네요. 맞아. 이제는 참회하고.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의 야. 인상이신데 백지영 씨의 얼마나 얼마나 이야 작가님 아 뭐 애프터스쿨에서 샴푸 잠깐만 샴푸가 되고 싶어 아 이거 제 거 뭐든 쓰는 스타일 아 고기 기대가 많이 나겠다 이래. 아 맞아 이 눈을 따갑게 할 거야 이거 네. 아. 나를 기쁘게 하면 온몸을 다 감싸줄 수 있어 야 아 이거를 아. 잠깐 쓰신 거예요? 쓸 때는 좋은데 쓰고 나서는 좀 얼굴이 빨개지네 아니 이거 아. 너 혹시 너 별별별 이유로 나를 슬프게 하면 너의 눈을 따갑게 할 거야 하지만 별별별 이유로 나를 기쁘게 하면 온몸을 다 감싸줄 수 있어. 머리값 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내 눈을 찔러가지고. 이야. 아니 그럼 저 궁금한 게 조남지대라고 저랑 남창이라고 하는 친구랑 아, 저한테 의뢰해주시면 네. 까셔도 좋으니까 제가 열심히 쓸게요. 어 진짜요? 아, 진짜요? 아니, 까셔도 좋다네요 그냥. 아 근데 곡비를 얼마? 여기서 뭐 문제는 맞추면 100만 원 준다. 예예. 예. 그거 못 맞추면 100만 원을 주고 맞추면 그냥 써도 될게. 아 진짜요? 야. 좀 어떤 헤어였으면 좋겠는지. 반성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반성을 하세요? 그걸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저 약간. 아니 잠깐, 반성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본인을 너무. 저 약간 진짜 이거 뭐 약간 뭐 오바라고 할 수도 있고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반성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남들한테 보여지는 시선 때문인가? 또 그런 것 때문에 집에 와서 또 반성하거든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 스스로... 아 저는 어떠냐고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데. 네, 어떻습니까? 약간 지금 눈빛이. 네. 너는 어때? How about you죠? How about you? 아니 반성할 일이 있으면 반성하지만 모든 나의 행동을 반성부터 시작하면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편한 대로 하세요. 네. 네 뭐 충분히 그렇게 또. 반성을 많이 하던 거 같아요. 응원 도구가 만들었잖아요. 응원 도구가 만들었어요. 유키즈 역사가 두통 드신 분 처음. 스텝 바 스텝 유키즈? 네. 예! 100만 원 타시면은 우리 조남지대 작사 그냥 해주시겠다고. 아 진짜로요? 예. 이것은 춤추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음악 장르입니다. 본래 이것은 춤을 위한 무도곡이었으나 중세시대 음유시인들이 반주에 시를 붙여 부르며 서사가 있는 음악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오늘날 대중음악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서정적인 장르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발라드?
발라드. 발라드 정답입니다. 발라드 정답입니다. 야! 야! 조남지대 작사까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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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여러분 보셔도 돼요. 아니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지만. 이제 반성 그만하시고 네. 예, 더욱더 좀 뭐 좋은 작품들 많이 많이 우리 저 독자분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70곡 가까이 작사를 아하. 하셨고 어떤 곡들을 좀 작사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트윙클. 어? 아추도 있었고. 아추구나. 야. 아추. 재채기가 나온다. 네. 아. 이름부터가 서지음. 이게 뭔가 작사를 하기 위해 이게 그냥 이름을 지은 것처럼. 그렇죠. 예. 본명이세요? 아니요. 제가 아니에요? 지었어요. 아, 서지음으로? 네, 왜 서지음으로? 한글로 제가 좀 좋아하는 동사 중에 짓다라는 말을 좋아해 가지고. 아. 네. 그럼 본명이 본명은 정화예요. 서정화. 네. 아. 가사에서 좀 쉽게 볼 수 없는 형태의 단어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죠? 저는 그 진짜 실제로 그 아추라는 노래를 굉장히 또 좋아하고 맞아요, 맞아요. 좋아하죠, 제가. 네, 맞아요. 이 아추를 들을 때마다 야, 이 가사를 어떻게 썼을까? 너무 상큼해요. 재채기를 애취! 애취 이런 거 아추. 아추. 아니,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신 거예요? 사실 거기에 가이드가 있어요. 네. 영어로 가이드가 네. 있는데 발음이 일단 비슷해야 돼요. 아, 네. 그 가이드를 원래.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 원래 just you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아추로 바꾸고 아 네. 그런 걸 좀 비슷하게 하자 해서 아추로? 네, 아추. 아. 네. 으르렁은 뭘 생각하시면서 이게 쓰신 거예요? 으르렁이요? 후렴구에 으르렁 네. 으르렁 으르렁 네 이렇게 으르렁. 하는데 그 관용구가 일단 먼저 떠올랐어요. 아, 그리고 으르렁구. 나서 오.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것도 내가 쓴 가사의 좀 특징을 얘기하신다면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영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쓰는 편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쓰신 것도 봤는데 이렇게 눈에 영상이 떠오른다. 이렇게 눈을 감고 들으면 머릿속에 영상이 떠오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영상이 떠오르는 가사들이.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오마이갓 번지의 노래 좋아하는데 네 마음 위로 번지. 그 두 번째는 착지 이게. 네. 난 너 거기서 너무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뭘 생각하면서 너무 상큼하잖아요. 그냥 바다에 바다 위에서 막 이렇게 번지 점프를 하는 장면. 막 나중에는 바다랑 하늘이 막 뒤바뀌기도 하고 막 그런 상상을 막 하다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우주에 빠진다든가. 그렇죠. 제가 잘 모르지만 진짜 이게 문과적이신 문과적이시다. 아, 그래요? 바다가 하늘이 바뀌는 건 상상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과학적으로 하면은 뭐 말이 안 되고 뭐. 뭐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상상력. 문과는 사실. 그러니까 입꼬리 있잖아요. 네. 입과는 여기 앞과 뒤가 정말로 같아야 되지만 네, 성립이 같아야 되지만 되는. 성립이 돼야 네. 되지만 문과는 말도 안 되는 걸 두 개 붙여놔도 말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그러니까. 말이 된다. 네. 재밌다. 입과는 네. 이 는 앞과 뒤가 네. 똑같아야 되지만 네. 문과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별과 조명 같게 만들 수 있는 이별은 조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아까 박사님께 한번 조명은 이별이다 이걸 한번 증명해 주실 수 있겠으면 자 박사님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승립 자체가 안 되죠 이별을 조명이라고 조명이요? 네? 이별이 왜 조명이죠? 이거면 A는 A고 B는 B지 A가 갑자기 B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별이 조명이다? 아닐 것 같은데 조명은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잖아요. 이별은 되게 슬픈 거 아닌가요? 저는 감도 못 잡겠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박사님,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그렇죠. 수립 자체가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근데 하지만 문과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지. 이별은 뭐 조명이 켜진 게 사랑이라면 꺼지면 이별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문과세요? 저 문과. 완전 문과.